소스를 생산해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스를 찾는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강의를 내 홈페이지에서 팔면 굳이 수수료 나눌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디자이너 출신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헤이스 디자인의 연기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영어와 디자이너라는 영어를 합치니까 이제 부자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디자이너들은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겠구나. 아, 너무 좋은 카피라이팅 아닌가요? 디자이너로서의 그 역량이 도움이 어떻게 돼요? 디자이너들은 그런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거의 없는데 그런 시간의 한계, 규모의 한계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구나. 반드시 필요한 게 나만의 컨텐츠. 저는 컨텐츠가 나 대신에 일해주는 직원이면서 또 아웃소싱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나가 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컨텐츠가 해준다고 보거든요. 뭐 인스타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어딘가에 내가 내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홍보해주는 마케터로서 일을 해주는 하나의 직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들도 다른 1인 기업들도 콘텐츠 없이는 사업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표님의 그런 인스타그램이며 사이트며 이렇게 커뮤니티를 저도 봤는데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해는 비결? 그게 뭘까? 원동력이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스를 찾는 거는 저는 독서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수십 가지. 그리고 두 권, 세 권을 보게 되면은 곱하기 2, 3이 아니라 곱하기 한 50이 되는 것 같아요. 결합이 되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도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여기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봤구나. 이걸 보고 나만의 주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미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는 한정돼 있는데 계속 뭘 뱉으려고 하니 거기서 거기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필요한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브랜드에서 자동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고민인지가 매일 들어와요. 어떻게요? 제 무료 전자책 배포하는 데에서 신청할 때 한마디씩 적게 질문지를 해놓고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 부자이너스 단톡방도 이제 왜 들어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요즘에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아 이게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주제구나. 이제 그런 새로운 소재가 계속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걸 제공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그쵸. 중요하잖아요. 서베이라고 하잖아요. 설문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돈 주고 맡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데이터도 돈으로 사고 팔 만큼의 가치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특정한 주제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특정한 주제 없이 사람만 많이 모아놓은 계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저는 타겟팅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가 나와야 내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내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그 다음 것들이 나오는데 이 타겟팅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는 게 손님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주제인데 얘네한테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마케팅 책을 제가 계속 봐도 다 시장을 좁히라고 하거든요. 나만의 시장을 딱 만들어서 한 사람만 있어도 좋으니까 이 한 사람이 일단 만족시켜본 다음에 이 사람과 같은 무리를 찾아야지 그냥 대중한테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100사람, 10,000명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을 시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님은 독서나 인풋을 통해서 재료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만날 나의 고객들이 궁금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좁혀서 많이 깊이 있게 들으시는 네. 그게 아마 비결이신 것 같아요.
또 나만의 강의 사이트도 개설하셔가지고 그걸 또 판매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아시게 된 거고 또 어떻게 그걸 강의를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IMAP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홈페이지 빌더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홈페이지를 개발자 없이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강의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에 대해서 저도 초반에 뭐 클래스 120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랜드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통제력인 것 같아요.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수익 시스템 브랜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뭔가 내가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나한테 통제력이 없다? 통제 권한이 없다? 그러면 남이 해주기를 바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강의를 내 홈페이지에서 팔면 굳이 수수료 나눌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들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지식의 상품을 다른 상품이도 또 마찬가지로 내 홈페이지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구나.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잖아요. 시스템이랑 마케팅 때문에. 맞아, 맞아. 네. 반대로 말하면 두 가지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강의 활동을 했고 브랜드가 좀 인지도가 생겼다. 그래서 노출도 어느 정도 돼서 내 유튜브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 들어올 수단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내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런 뭐 결제하는 거나 결제한 사람들에게만 뭐 시청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그것도 홈페이지로 그쵸.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돈을 나눠주면서 다른 플랫폼에 기댈 이유가 없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물론 써먹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있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타링 VUD에 올려놨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30일 정도 됐을 때 만 몇천 명한테 노출이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그 만 몇천 명에게 노출이 안 됐을 텐데 그쵸. 했기 때문에 노출이 됐구나. 근데 최근에 또 인스타를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게시물 하나가 5만 명한테도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 SNS가 잘 되면 그쵸. 굳이?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채널을 키우는 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구나. 맞아요. 그런 거 좀 또 느꼈어요. 저는 강의 사이트가 진짜 현직에 계신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홈페이지 IMAP으로 홈페이지 하시는 것도 너무 필요한 교육이다. 커뮤니티 강의할 때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럼 좋죠. 그런 니즈가 우리 강사님들도 너무 많거든요. 혹시 댓글 달아주세요. 대표님의 강의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뭐 다섯 명이라도 생기면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강의 사이트 만들기를 보면서 와 이렇게 또 만드시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것도 나만의 또 강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네요.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유.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꼭 이거는 빠뜨린 것 같은데 좀 하고 싶은 얘기나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동기부여, 마인드셋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이 생긴 게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지 어떤 특정한 도구가 좋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도전도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깨부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생각이 바꿔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현실이 바뀌는 과정이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될 놈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과정들도 여러 가지로 계속 만들 거거든요.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좀 더 날카롭고 조금 더 뾰족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더 좋은 교육들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강사님처럼 유튜브를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 책 쓰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책을 내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브랜딩은 책으로 끝나고 마케팅은 유튜브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튜브 책 둘 다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곧 이뤄지시겠네요. 네, 우리 오늘 영기훈 대표님이랑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국 강사자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